자, 아모센스의 대안주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역시 전장 부품으로 이어지는 기대감,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LG이노텍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모센스의 대안주로 캠트로닉스, LG이노텍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뭐 전기차, 또 자동차의 전장 부품 이런 것에 투자를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주가가 많이 갈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공통적인 의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캠트로닉스죠. 네, 캠트로닉스는 일단 지금 매출의 절반 정도를 네. 보게 되면 화학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세정 코팅, 그리고 OLED용 유리기판 식각이다 보니까 네.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화학회사 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OLED가 성장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네. 오히려 그냥 본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네, 그런 쪽에 무게를 삼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시장에서 부각은 조금씩 더 이 무선 충전 관련된 쪽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출이 지금 한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이쪽의 트렌드에 맞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잘 못 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특히 과거에 삼성전기의 그 와이파이 통신 모듈을 인수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뜨거웠었는데 인수를 포기했었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자율주행 관련된 쪽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방향성은 좀 뚜렷하게 나온 회사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일단 저희가 뭐 레이더나 뭐 저희 네. 라이다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센서만 결합해서 그냥 차가 혼자 스르륵 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체계와 함께 뭐 위성 통신과도 연결돼서 같이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들도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게 한국의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얘기하는 CTITS 이게 또 같이 연결돼서 보조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인증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또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게다가 또 전장 관련된 통신이나 센서 기술까지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의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런 투자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KPEX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확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매출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성장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도 화학 사업 쪽으로 부각이 걸리면서 턴어라운드는 했고 게다가 네.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81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한 해의 수준의 82%까지 들어오게 되면 실적 잘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화학 사업 기반으로 신규 사업들을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주가에 대한 재부각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를 네.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관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는데 기본 사업인, 본 사업인 화학 쪽의 사업도 워낙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뭐 자율주행이나 무선 충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지금 받쳐주고 있다. 근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첫 번째 종목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나현진 대표님의 종목을 볼까? LG이노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LG이노텍 이제 한번 살펴보면 무선 충전 기술을 그동안 개발을 계속 주도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아모센스처럼 이제 무선 충전 기술 개발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LG이노텍에서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IT 부품 쪽에 집중해 있던 그 사업 구조가 전장 부품으로 사업 영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업인 카메라 모듈이나 IT 부품에서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뭐 이번 분기에만 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한 50% 이상, 영업이익 25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네. 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사상 최초로 1조 넘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 뭐 PER로 만약에 포워드 PER로 계산을 해보면 한 6배 정도에서 7배 정도 사이로 상당한 저평가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서 이제 뭐 주가 상승의 업사이드는 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장 TF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다는 소식으로 뭐 주가가 잠깐 반응을 했었는데 앞으로 전장 부분은 IT 부품 부분보다 훨씬 더 넓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에 대비한 이제 준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휴대폰 충전에서 이미 유선 충전과 동급의 성능을 구현을 했던 적이 있는 그 송신 모듈을 개발을 했었고 뭐 이 부분은 또 전기차에도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유선 충전하고 동급의 성능을 구현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 부분은 LG이노텍이 좀 앞서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까지 적용이 된다면 뭐 다시 한번 밸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이노텍을 라현진 대표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에서 오히려 좀 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게 LG이노텍이다. 무선 충전 쪽을 주목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좀 LG이노텍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최근에 뭐 주식시장, 우리 시장에서 뭐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고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별로, 기업별로 봤을 때 본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신사업으로 뭐 친환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무선 충전, 전기차, 전장 부품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는 회사들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 회사를 찾는 게 지금 가장 큰 또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런 회사를 찾을 때 보면은 보통 신사업 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 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이제 저 어떤 그 투자를 더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상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앞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 자금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증설이나 설비 투자를 그쪽으로 이어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시장에서도 환호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만큼 시장에 맞는 쪽에 갔었을 때 앞으로 나오는 뭐 증설이나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 부담이 아니라 장기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한 번씩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투자하고 뭐 유상증자 자금의 흐름이 들어가고 있다, 신사업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일각에서는 좀 테마 붙어서 그냥 뭐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말만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뭐 수급이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산업 구조가 많이 변화하는 때에는 그 이런 신사업 그리고 꿈을 먹는 산업에 좀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가시화되고 그 실질적인 그 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LG이노텍 어느 정도까지 주가 좀 바라봐야 될지.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캠트로닉스 볼까요? 진짜 주가가 한번 작년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흘러내리고 다시 일단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갈 듯 말 듯 이런 표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낫고 같기도 한데요. 네. 이거. 지난번에 거래 급증하면서 9월 10일 날 이제 좀 가지 않나 싶었더니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때 나왔던 거래에 비해서는 아직도 추가 후속이 없다 보니까 주가 패턴은 아마 좀 무겁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한 25,000원대 안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눌림목과 기간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 25,500원 밑에서 25,000원을 안쪽으로 보면서 일단 접근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또 얘기나 변화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지난 고점대 부분 영역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목표가 한 3만 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는 2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캠트로닉스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LG이노텍. LG이노텍은 또 어제 그제 주가가 한 번씩 출렁거렸습니다. 네. 네. 최근 이게 아무래도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뭐 시장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없이 계속 한 9개월 가까이를 횡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한 21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한 19만 원 정도 선으로 오히려 손절선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전장 부품 쪽에 또 사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LG 이노텍은 무선 충전에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시고 오늘 시장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 추석 연휴,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뭘 봐야 될지 좀 한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중국 이슈 가지고 약간 또 불안감이 좀 커지죠. 네. 헝다그룹에 네.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중국 정부가 잘 이겨낼 수, 잘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예, 일단 이 부분이 예, 네. 그래도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네. 대마불사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쪽의 관점 쪽에서 그래도 시장은 좀 그래도 처리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변화를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OMC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굵직한 이벤트 속에서 오늘도 시장은 자리를 잡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비중 꽉 채워서 가는 것보다는 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은 확보하면서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떤 이제 추석 연휴 이후까지도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들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추석 연휴 전에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자라는 의견, 대비를 좀 하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나윤진 대표님은요? 네, 연휴를 앞두고 지금 요새 계속 수급이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라서 그렇죠. 네.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전망하면서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윤진 대표님은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비를 해야 한다. 실적이 좀 개선되고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미리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좋은 시장의 이야기 그리고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석 연휴 두 분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